예, 이런 가운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양측에 불편한 기류가 있었고 조기에 불협화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혁신위가 실패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해동 뒤 혁신위는 4차 혁신안도 발표했습니다. 오늘 만남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반갑게 악수한 뒤 나란히 앉습니다. 힘드시죠? 아유, 뭐 살아 있습니다. 아유, 아주 대단하시죠. 최근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에 표출된 갈등을 풀기 위해 만난 겁니다. 우리 대변인 통해서 하는 게 말들이 자꾸 돌아가고 와전이 이상하게 자꾸 이제 그 코스가 그래서 좀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42분 동안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선 김 대표가 가감 없는 의견을 계속 내달라고 요청했고 이 위원장은 고통스러운 쓴소리를 계속하겠다며 혁신위의 역할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도부가 혁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부 불만을 전달했고 김 대표는 알겠다며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절차와 논의 기구를 거쳐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의결한 안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신속하게 당에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오늘 만남에선 험지 출마 요구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갈등 봉합으로 보긴 이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혁신위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을 포함해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배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4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